안녕하세요. 신한 퍼플 썸 1박 2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우측 상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퍼플 썸은 보라색 액세서리를 착용했거나 이름이 보라인 사람은 무료 입장입니다. 반려견이 보라색 액세서리를 할 경우는 1인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희 가족은 영상 촬영을 위해 보라색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이날은 라벤더 축제 기간이었고 반월도에는 전동카트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임시로 보라색 천을 덮어놓은 상태라고 하여 반월도 입구에서 라벤더 언덕이 있는 팍지도로 발길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퍼플교는 박지도의 김매금 할머니께서 죽기 전에 걸어서 안자도에 가고 싶다 는 소원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플섬은 반월도 박지도의 보라색 자연식품 도라지, 자색 고구마, 비트, 양배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동카트는 1인 기준 편도 2,000원입니다. 대여도 한다고 하던데 이날은 하지 않더군요. 반려견도 탑승 가능하며 급정차 시 다칠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휴대폰은 떨어질 수 있으니 뒷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전동카트 기사님은 안전한 운전 당부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라벤더 정원에 도착했네요. 하늘과 땅에서 멋진 영상으로 감상하시죠. They don't exist outside of your mind. High, high, higher than the rest. Far from all the voices telling us we can't. High, high, higher than the pain. We can make it, we can take it. 퍼플섬은 5월에 라벤더를 시작으로 6월에는 버들마 편촉, 9월에는 아스타 등 연중 보라색 꽃들이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가족은 라벤더 언덕을 뒤로하고 팍지도 선착장에서 반월도를 향하는 퍼플교를 건너던 중 시간 관계상 드론으로 반월도를 촬영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어느 극우 유튜버의 오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신안 군민과 여행객을 위해 2023년 7월 신안 경찰서가 설립되면서 이 지역의 치안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여행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여행은 둘 이상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많이라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